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인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채윤입니다. 지금 이곳 태백은요, 겨울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눈 조각은 물론이고요, 이 겨울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체험들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태백산 눈 축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신기해. 둘리. 가자. 오! 누나 너무 에? 코랑 입이랑 바뀌었다고요? 다시 돌아온 태백산 눈 축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겨울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라 고라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지? 제일 예쁘지? 행성하는 어르신 배부르다 강원도야.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광장이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대형 눈 조각이 장관을 이루는 겨울왕국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 추위도 잊은 채 안껏 신이 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철 대표 축제 하면은 사실 이 태백산 눈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태백산 눈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태백산 눈 축제는요, 올해 3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축제에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태백산 눈축제는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주제로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 입상작과 전문 눈조각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눈 미끄럼틀, 얼음썰매, 팽이치기 등 다양한 겨울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를 대표하는 거대한 눈조각들. 미키마우스부터 신데렐라의 호박마차까지 새하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여 개의 눈조각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느낌인데요. 이번 축제를 위해 사용된 눈은 무려 12,000톤에 이른다고 하네요. 여기 채윤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눈조각이 있었으니 지금 이 조각은요, 백설공주 조각이에요. 저랑 아주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채윤공주님이십니다. 네. 동화나라에 온 만큼 사진은 필수. 저마다 마음에 드는 눈조각 앞에서 추억을 남겨봅니다. 다양한 작품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건 40m 길이의 초대형 눈조각인데요. 와, 지금 이곳은요, 전체가 바로 눈조각들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죠. 아바타의 캐릭터를 그대로 이 벽에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눈이며 코며 정말 아주 정밀하게 이 조각으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너무나 신기해요. 와,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다 지금 아바타 주인공들의 얼굴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눈 조각도 구경하고 눈 미끄럼틀도 타고 모처럼 열린 겨울 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서울에서 그 멀리서 태백까지 어떻게 알고 그래요? 오셨어요? 눈의 나라. 눈의 나라. 눈 태백산 태백산 눈 축제를 보러 네. 오신 거군요. 네. 막상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생각보다 날씨도 좋아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하얗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어머, 그렇구나. 정말 소녀소녀하세요. 이 뒤에 조각들을 보셨는데 정말 거대하잖아요. 느낌이 어떤가요? 나도 하나 작품을 남겼으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3번에서 왔어요. 두 분 부부신가요? 네, 부부. 몇 년 차? 몇 년 차? 46년. 46년 차? 네, 네. 와, 46년 차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근데 지금 눈 조각들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한 10년 전에 한번 왔댔어요. 10년 전에? 네. 그때는 어땠었나요? 그때도 지금하고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지금 오늘 2023년도에 딱 이걸 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새롭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눈축제 오셨으니까 또 두 분이서
예, 또 애정 표현 한번 예, 눈 앞에서 한번 애정 표현 한번만 해주세요. 다정하게. 자, 간다 간다 간다. 아유, 예. 제가 기념으로 노래 한 곡 제 노래 불러드릴게요. 예. 아,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인생. 와, 지금 눈 위를 걷고 있는 이 발자국 소리 들리시나요? 뽀드득 뽀드득.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정겹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아주 신기한 게 있다고 해요. 바로 이글루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글루 카페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예, 저쪽인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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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곳이 바로 눈으로 만든 이글루 카페인데요. 와, 지금 이글루 안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늑하고요. 따뜻한 느낌까지 좀 들거든요. 진짜 뭔가 마치 남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진짜 모든 얼음과 이 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죠. 커피 한 잔은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돈 좀 주세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라지만 이글루 카페는 바로 이곳 축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데요. 얼음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이색 경험 놓칠 수 없겠죠? 아늑한 이글루에서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지금 오늘 이글루 카페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얼음이 너무 좋아요. 네. 오, 이글루 카페 오신 적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지금 뭐 차를 뭐 시키셨나요? 대추차. 대추차. 어떻게 이글루 카페에서 대추차 한 잔 딱 마시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네. 힐링돼요. 맛있어요. 힐링돼요. 해변이니까 너무 좋아요. 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푹 빠져든 또 하나의 체험거리가 있으니 바로 눈사람 만들기인데요. 저마다 개성 있게 멋진 눈사람을 완성해 봅니다. 눈사람 먼저 만들어봤어. 눈사람 사실 그 어렸을 때 만들어보고 안 만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실력으로 제가 한번 눈사람을 만들어볼게요. 예. 가자.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눈사람 만들기에 나선 체험이부터. 예. 눈사람. 코랑 입이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 눈사람. 눈사람 너무 이쁘. 코랑 입이랑 바뀌었다고요? 눈 내린 축제장은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놀이터. 어른이 채윤 씨도 썰매 타기에 도전해 보는데. 갑니다! 가자! 달려라! 달려라! 오! 예! 어머 어머!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와! 가만 보니 썰매에는 영원히 스포츠가 없는 것 같죠? 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와. 갔다! 와, 축제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입니다. 지금 저기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달콤한 냄새 정체는 무엇일까요? 와, 지금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데 지금 뭘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구마하고요, 지퍼하고 네. 쫀득이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군고구마 그럼 먹을 수 있나요? 네네네. 연탄불에 구워 먹는 쥐포구이. 쥐포가 익어가는 사이에 고구마를. 와, 고구마가 지금 너무 따뜻해요. 그거 아시죠? 고구마는요, 이 추운 데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와, 여러분, 와, 이 연기 난 거 보이시죠? 고구마가 꿀맛이에요, 꿀맛. 자, 제가 고구마를 먹는 사이에 지포가 지금 구워졌어요. 어머나, 와, 예. 조금 탔지만 맛은 굿굿.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가득했던 태백산 눈축제.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눈축제는 끝이 났지만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
한국의 전통 스포츠 씨름. 해마다 명절이면 새로운 장사의 탄생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떡해. 미래의 장사를 꿈꾸며 이 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씨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평초 씨름부 선수들의 겨울방학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눈 쌓인 운동장, 겨울방학이지만 씨름부는 오전과 오후 모두 훈련에 나섭니다. 오늘은 특별히 후평 중학교 선배들과 함께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들이랑 초등학생들 안으로 들어오고 후평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후평 중 춘천 기계공고로 전문 체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땀 흘리며 기량을 키워가는 선수들. 체력 훈련만으로도 땀이 뻘뻘 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막내들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땀이 엄청 나는데 뭐 했어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원래 땀이 많아요.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서 형들처럼만 되자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중학교 선수들. 작년까지 후평초 주장이었던 선구 선수는 올해 후평 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거. 초등학교 애들이 좀 그리워요.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감독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열심히 씨름 잘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주장 성현 선수. 힘써보지만 아직 형을 넘기지는 못하네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초, 중, 고, 대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실력이 늘고 중학교는 또 고등학교랑 하고 고등학교는 대학교랑 이렇게 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합 전이랑 그럴 때는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합동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시작할 때는 저 원통 중학교에서 씨름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3학년쯤 됐을 때는 저 혼자 부원이어가지고 저는 이런 지금 시스템에 대한 걸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국적으로 좀 상위권 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소년체전 선발전을 한 대회인데요. 7체급 중에 저희가 4체급을 가지고 와서 내년 전국소년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씨름부 학생들은 씨름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갖고 제 발로 찾아와서 씨름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넘어져도 함께 일어서며 배우는 시간들. 3학년들은 6학년인 형을 따라 씨름부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엔 오금 당기기를 배울 차례. 왼다리 오금 당기기 샷! 하나 됐으면 자 왼다리가 앞으로 오면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아 힘이 조금 부족하다. 밥 좀 더 먹어야겠다. 어? 왼다리 앞으로! 잘했어. 아직은 노는 게 더 즐거운 막내들. 5, 6학년들은 겨울방학 동안 들배지기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들어 올리고 오른발로 상대방 오른다리를 왼쪽으로 쳐내서 얹는 기술이. 자세는 오른쪽 다리 중심 받아주고 가슴 살짝 들어주고 그렇지. 허리 펴고 펴고. 자, 오른다리 들어가면서 하나. 스톱. 쌍엉덩이 뒤로 좀 낮추고. 둘.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업어. 그렇지. 잘했어. 자, 하나. 둘. 아우. 다시 한번 해보자. 힘들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선수들, 연습을 이어갈 뿐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볼 때도 초집중,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 찼네? 나 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씨름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저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는 박성호입니다. 아빠가 원래 씨름 선수셨는데 다치셔갖고 못하게 돼서 아빠가 씨름 선수 한번 해보자고 해갖고 했어요. 어땠어요? 씨름이 매력이 어떤 게 있었어요? 자기가 배운 기술을 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기술로 상대방을 넘기거나 그러면 그 성취감 때문에, 그 이기는 성취감 때문에 여태까지 씨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상대편을 이길 때 계속 그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형이 하고 오는데 그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번 처음 날에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유성현이고요. 씨름부 주장이고 이제 6학년 올라가요. 5학년으로 올라가는 이름은 황순현이고요. 겨울 방학 때 그 씨름부 체험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어가지고 그렇게 씨름부를 하게 됐어요. 어려운 거요? 어려운 건 이제 좀 이제 처음에 운동할 때 제가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뛰거나 이제 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제 좀 몸 푸는 거 할 때는 좀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 이제 씨름부 한다 이러면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옷 벗고 하면은 부끄럽지 않냐고. 어차피 우리 저희 나라 그 전통 운동인데 뭐가 부끄럽냐고 하면서 받아치죠. 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그걸 알고 지원했으니까. 저는 커서 천하장사가 되어 멋진 씨름 선수로 클 겁니다. 대회 나가서 친구들이랑 연습하다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씨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 생각보다 잘해서 제가 제 자신한테 놀라웠어요. 강원 그 도대회 때 제가 1차랑 2차를 봤는데 1차 때도 1등을 해서 그 되게 기뻤고 2차 때까지 1등을 하면은 전국 대회를 나갔는데 2차 때까지 1등을 하고 기뻐서 날 뛰었어요. 그 강릉에서 대회 한번 했거든요. 그 우승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메달을 원래 평생 그냥 메달만 받거든요. 거기서 트로피를 준 거에서 줘서 그때 기뻤어요. 아주. 아니, 전 씨름에 좋은 것은 체력도 늘려주고 근력도 늘려주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돈도 안 내고 하니까 좋죠. 대회마다 상을 휩쓰는 두 선수. 6학년 역사급의 연습 게임으로 실력을 겨뤄봅니다. 삿발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된 신경전. 3판 2선승의 씨름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왼무릎 세. 일어섯. 준비. 시작. 들배지기로 손쉽게 경기를 끝내는 선수들. 첫 판은 민성, 두 번째 판은 주혁 선수가 이겼는데요. 스코어는 1-1. 이제 마지막. 오늘의 후평초 역사급 승자는 누굴까요? 준비. 방. 주혁 선수 먼저 들배지기를 시도해 보지만 넘어가지 않는 민성 선수. 결국 민성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연습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기. 동생들과 웃으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주혁아, 어떻게 진짜 게임은 아니었는데 1등이에요? 네, 그 민성이 이길 수 있었는데요. 아까워. 더 열심히 많이 연습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연습해서 이길 것 같아요. 일단 더 열심히 하라고 소개해주고. 근데 오늘처럼 저렇게 정말 기분 나쁜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연습하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만 씨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고 닦은 기술과 길러온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죠. 그래서 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씨름 기술 배우면서 더 잘하고 싶어요. 연습 끝났는데 이제 뭐 할 거예요? 운동장 가서 축구할 거예요. 축구할 거예요. 또 운동해요? 네. 강원도 수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모래판 위의 열정, 부평 초등학교 씨름부의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음악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요. 음악을 통해서 인생 2막을 시작하셨고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 아, 힌트는 드릴게요. 우리 아이 불고 노는 따라라라라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자, 가보시죠! 옛 추억과 낭만을 부르는 악기, 하모니카를 통해 마음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모니카 선율에 사람이 담아 전하는 원주 유일의 하모니카 동호회, 하모니카 앙상블을 만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곳에서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연주가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 회원들의 연습 현장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맹 연습 중이죠. 29마디까지 바뀌는 거를. 저희는 이제 하모니카를 정말 그야말로 아주 아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동호회입니다. 아니 동호회 이름을 딱 각인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이름은 네. 하모닉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야, 하모닉스. 아우 저는 이 하모니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렸을 때 이 악기를 분명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남은 건 정말 요즘에 만날 수 없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모이게 되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문화센터나 여러 곳에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아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저도 교육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보지 않겠냐 하니까 전부 다 마음이 이제 투합이 되셔서 네. 전부 모이신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네. 어떻게 운 좋게도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APHF라는 네. 세계 대회 저는 이제 독주 부분에서 우승을 했고요. 1등. 네. 그다음에 여기 팀들 여기 우리 팀들은요 금상을 받으셨어요. 와 박수.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세계 하모니카 경연 대회에서 독주 1등, 삼중주 1등. 앙상블 금상까지 상을 휩쓸 만큼 쟁쟁한 실력을 가진 팀인데요. 아, 이번에 하모니카 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퇴직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악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궁성 선생님을 이제 하모니카를 배우게 되었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이 하모니카가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하모니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모니카 부신 지 몇 년 됐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은퇴하신 얘기부터 선생님의 역사부터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들의 하모니카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기 때문이겠죠. 은퇴 후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준 하모니카 동호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회원들. 화합과 침묵을 넘어서 하모니카를 통해 인생의 제2막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다 좀 예상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뭐 금상까지는 못해도 입상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서로 이 회원분들과 똘똘
뭉치는 그게 또 이제 이 연주와 합주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가정주부다 보니까 연습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성과가 크니까 기쁨이 두 배죠. 그만큼 베풀 마음의 여유도 생겨났죠. 저희는 요양원 그런 시설에 가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추억의 노래 그분들은 네. 지금 단기 기억은 없어졌지만 옛날 기억들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요나 옛날 노래를 들려드리면 그 기억을 하시고 춤도 추시고 같이 따라할 때 이 악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모니카 동호회 회원들은 침묵을 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연주를 하는데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어르신들을 찾아 멜로디를 선물하는 음악치료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년맞이 동호회 연주회입니다. 작은 음악회지만 다 함께 큰 뜻으로 준비한 무대죠. 시민들에게 무료로 연주회를 연 건데요. 자, 이제 공연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 일단은 대기실에서 가장 딱 돋보이시는 두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복장 맞아요. 복장. 아, 오늘 커플룩을 입고 오셨는데 누가 봐도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지내고 계세요. 아니, 함께 이렇게 음악 생활 하시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우선 이제 그 같은 공통의 그 악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음악으로 어찌 보면 두 분의 사이가 더 똘똘똘똘 뭉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공통 분모라 할까 이제 얘기거리가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두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은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돋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워해요. 장미를 건네는 손에선 장미향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음악회 현장에 오늘 많은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아버님 이렇게 꽃다발을 품 안에 딱 넣어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누구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집사람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야, 진짜 낭만적이신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남편분께서 또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무대 올라가기 전이시잖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네. 설레기도 하고요. 네. 예,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렇게 남편이 꽃까지 사가지고 왔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야, 이렇게 작은 손에다가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오늘 누구 응원하러 왔어요? 할머니요. 할머니요? 할머니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할머니 화이팅! 제 8회 전기 연주회 및 신년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띤 성원에 힘입어 시작된 공연. 첫 무대는 하모닉스가 수상했던 엘 빔보라는 곡의 연주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멋들어진 하모니카 연주음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고 신년 음악회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데요. 곧이어 독주 무대들의 하모니카 선율을 따라서 지켜보는 관객들은 아련한 옛 추억에 젖어듭니다. 앞으로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 하나로 또 많은 분들의 심금을 또 울려주시고 또 웃게 해주시고 할 만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올해도 역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예전과 했던 것 마찬가지로 봉사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곡으로 또 연주도 하면서 초청 연주도 다니면서 계획이 좀 있습니다. 네. 1등 자리 이제 뺏기면 안 되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자, 들숨에는 추억을, 날숨에는 낭만을 연주하는 하모니카 앙상블의 연주는 계속됩니다!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은 맑은 하모니카 선율로 인생 제2막을 열고 이웃에게 사랑의 선율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희망과 위로의 연주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한옥 카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책이 카페 곳곳에 있는데요. 마음의 양식이 자연스레 쌓일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책이라는 콘텐츠와 한옥의 분위기가 조화를 잘 이루네요. 2016년 테이블 6개의 조그마한 카페로 시작을 하면서 리조트 고객과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카페를 북카페를 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북카페는 이른 시간인 8시에 열고 저녁 9시에 닫는다고 하는데요. 책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공기도 좋고 카페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한옥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에는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니 한옥 북카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 이제 배를 채우러 갈 시간인데요. 안동시 북문동에 위치한 한옥 식당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옥 식당 운영해 보는 게 꿈이었는데 한옥이 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양식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의 옛스러움과 서양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게 내부를 꾸몄습니다. 식물을 통한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주고 싶었고 고가구도 있지만 미드센추리 모던 같은 가구와 유행하는 조명을 이용해서 옛것도 살리고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고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활용한 요리가 있다는 특이점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옥 식당이라는 점이 단골 손님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옥의 매력을 더 잘 살릴까 그런 인테리어나 소품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쉬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은 관리가 어렵고 자칫하면 고리타분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식당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한옥에 대한 사랑 잃지 말고 즐겁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포근한 숙소로 가볼까요? 안동에는 한옥 숙소가 많은데요. 풍천면에 자리 잡은 이 숙소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한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공부하고 참여해서 이 집을 1년에 걸쳐서 짓게 됐습니다. 짓다 보니까 좀 크고 해서 나머지 여유 공간을 딴 사람들과 공유한 의미에서 한옥 체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멋을 살리기 위해서 재료를 좀 좋은 걸 썼는데 봉화, 국산 소나무로 썼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옥을 지을 때 특별히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둘러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옥에 쓰는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건조 수축되고 틈 사이로 냉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에 홈을 파서 홈판 사이로 벽돌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냉기를 방지합니다. 이쯤 되니 숙소 내부 모습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옥의 툇마루는 아득한 복도로 변신해 추위를 막아주고 복도를 통해 사랑방, 거실, 안방 등을 모두 이어줍니다. 여러 방 중에서도 거실이 단연 눈에 띄는데요. 거실은 벽에 유리를 끼워서 복도와 연결되도록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 천정에 아무것도 설치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석가래, 돌이 한옥 목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 숙소에는 다른 한옥에서는 볼 수 없던 지하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마치 집이 하나 더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지하 공간인데 저쪽에는 창고가 있고 이쪽은 휴게 공간이에요. 이 휴게 공간에는 저희들이 그 취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쉬는 공간인데 여름에는 석빙고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방궁처럼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내부 마감은 미송으로 둘러서 습기가 차지 않아요.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하고 이 방에서 쉬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한옥에 멋을 알리고 싶어 별채를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문을 중심으로 두 개의 방으로 나눠 별채를 지었습니다. 수시로 구들 불씨를 확인하며 손님들이 행여나 춥진 않을까 신경을 쓰는데 손님들은 마치 찜질방에 온 것 같다며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멋진 한옥에서 인생 이 마을 살고 싶다는 로망을 잃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옥의 매력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장님의 멋진 다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동 곳곳에는 한옥의 매력을 알리고자 한옥을 개조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옥에서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이들처럼 한옥의 멋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면 해발 850m의 깊은 산속. 어,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여. 오, 뭐야 뭐야. 포도리는 것 좀 봐. 아, 뭐냐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야생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관찰하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니 새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대요. 진짜 속상해. 어떡하지? 구해줘! 유리새! 위험에 빠진 새들을 구하고 돕는 흥미로운 캠프가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야생 조류 보호를 위한 겨울 방학 캠프.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산림 교육 전문 휴양 시설 국립 횡성 숲체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커다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구해줘 유리새.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새. 이런 새를 보호하고 중요성을 알아보는 겨울 방학 캠프 구해줘 유리새가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섯 가족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도와줘야 하는 이 유리새는 어떤 새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파랑새라고 착각하는데 새파랗게 생긴 새 이름이 큰 유리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는 없어요. 이번 캠프의 유리새는 바로 유리창에 충돌하는 새를 말하는데요. 유리창에 부딪혀서 이렇게 죽는 새들, 또 부딪혀서 충격을 받은 새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되게 많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특히나 새가 많은 숲속이잖아요. 그렇죠. 또 일부 이렇게 유리로 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새들이 종종 산새들이 이렇게 폐사한 그런 장면을 가끔 보기도 하고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8만 마리가 유리창의 충돌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맞은편에 있는 풍경, 하늘이 반사가 되는데요. 반사가 되면 새들은 그 유리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진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힙니다. 또 밤이 되면은 이제 불빛이 많이, 도시니까 불빛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빛으로 새들은 이제 방향 감각을 자기장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불빛이 그런 자기장 교란을 시켜서 또 많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네요. 멸종위기 관심 대상 종인 새가락 도요와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텃새 동고비.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이 숲속의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보기 앞서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특별한 탐조 방법이 있을까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만진다든지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막 기어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쵸? 멀리서 쌍안경을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횡성 숲체원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새들을 오늘 찾아볼 텐데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새를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굉장히 편안함과 기쁨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 캠프가 그냥 조용히 강의 듣고 끝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탐조를 하는데요. 저도 오늘 배웠거든요. 탐조의 3단계. 1단계 조용히 걷는다. 2단계 새소리를 듣는다. 3단계 망원경으로 본다. 어때요 여러분? 참 쉽죠? 새들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도록 조용히 천천히 관찰하는 게 포인트. 평소에 새에 관심이 많아요? 네. 자연의 신비 같은 그런 게 재밌고 좋아요. 자연의 신비, 그게 벌써 보여요? 네. 새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저는 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집에도 좀 기르고 있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해충도 좀 잡아먹어주고 여기 벚꽃 피면 옆에서 좀 앉아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새는 어디에서 알을 낳는다고 했죠? 둥지. 둥지에서 낳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둥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새가 알을 낳아 부화하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짓는 둥지부터 찾아보는데요. 주로 새들은 나무 위 빈 곳에 둥지를 많이 트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찾았어? 방문객들을 반기기라도 하듯이 광장의 가운데에 둥지를 지었더라고요. 이 둥지를 지은 새는 누구냐? 예쁜 노랑 색깔 배를 가진 노랑 할미새의 둥지. 노랑 할미새가 이제 가지를 쫑쫑쫑 들고 여기서 둥지를 지었습니다. 뭐 새들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신기한 곳을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높은 나무 위 큰 부리 까마귀의 움직임도 관찰해보는데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해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질병을 막아주는 새들. 또 철새는 자연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 역할도 합니다. 휴대폰에 너무 빠져있고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와서 자연 관찰하고 너무 좋네요. 새를 가까이에서 숨죽이고 살펴보는 참가자. 전 세계적으로 조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이번에 새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들이 아직 멸종 안 하고 좀 남아있다? 다양한 새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한 세 가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오면 그래도 정말 진짜 새. 아, 네 가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새. 네, 진짜 새. 까마귀, 지팡이. 아, 그건 도시에 맞아요. 이름을 많이 하네, 우리 친구가. 저희 애조인입니다. 애조인. 네. 새를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주차장 같은데 새가 똥을 싸니까 새가 있는 나무들을 막 없애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런 건 조금 안타까운데 또 주변 민원을 저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 반대를 했어요. 그 나무 베는 걸. 진짜? 네. 숲에서도 유리창 충돌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새는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 눈이 머리 측면에 있고 이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구조물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맹금류 스티커 같은 걸 그냥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곤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붙이고 나머지 공간들에는 또 생기잖아요, 공간들이.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새들한테 좋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새 충돌을 막기 위해 새를 보호하는 규격의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여보기로 했는데요. 새들의 희생을 막는 방법으로 5 곱하기 10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 간격 5cm, 좌우 간격 10cm의 문양을 넣는 것인데요. 이 점과 선의 문양이 있으면 새들은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점과 선의 문양은 건물의 바깥면에 적용해야 하는데요. 유리 반사는 유리 바깥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안쪽에 붙일 경우엔 보는 각도에 따라 점과 선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박아서 죽으면은 슬프니까 붙이고 있어요. 더 약간
그 마음이 놓이는 느낌? 아, 네. 오늘 그 새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배워보고 생각도 해보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붙이면 잘 붙여질까 서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새에 대한 생각도 나고 가족하고도 좀 화목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들이 유리창의 충돌에 희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여 봤는데요. 우리 친구가 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부딪히지 말고 안전히 살아. 겨울 숲을 즐기며 아름다운 새를 탐조하고 보호하는 시간.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이면 수백만 마리의 새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겠죠. 새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할게요.